아니, 경찰들은 딸을 왜 체포한 거야? 그러니까 범죄지 큐큐큐큐큐큐큐큐큐. 개구리 소년 한번 달아보죠. 자료 찾았어? 이거 좀 드릴까요? 어.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링크한 거야? 어? 뭐야, 랄파, 이거는? 아, 아까 저 해놓은 거. 이게 뭐야? 개구리 소년 한번 가보자. 갸구리 소년. 어? 15분 남아서 빨리 좀 해줘. 알쓸 범죄 하면 되나요? 어? 알쓸 범죄. 아니, 최근 거. 최근 개구리 소년이 지금 풀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거 짤로 정리된 거 없나? 정리된 건 없고 약간 추측거리 좀 많더라고요. 자, 지금 개구리 소년이 되게 핫해요. 이 사건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신문 기사를 가지고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영상을 봤거든요. 이게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했던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 소년이라는 것이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시골에 살던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근데 산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애들은 결국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애들의 그 두개골에 있는 어떤 그 자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움푹 패인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 이 자국들이 있었는데, 이게 뭘로 이렇게 한 것인지를 못 찾았었고, 또 굉장히 그 당시 좀 답답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인터넷도 없었고 링크 뭐 드렸어요. PC방도 없었고 뭐 최근 거 있어? 예, 판 거. 오케이. 1, 2, 3, 4 이어지고 있는 거. 자,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개구리를 그냥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돼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해요. 왜 그러냐면요, 2006년에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좀그 가설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또 올랐느냐? 갑자기 6월 1일 네이트판에서요, 한 네티즌이 나는 개구리 소년의 진실을 알고 있다. 정확하게 나는 개구리 소년들 사건에 쓰인 흉기를 알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그 글이 입소문을 타서 일파만파 퍼지고 12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자, 아니, 애들 두개골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죠. 그 당시 경찰들은 많은 조사를 했어요. 뭐, 망치로 정을 때려서 산을 타고 있던 어떤 산악인이 한 짓이 아닌가? 아니면 뭐 동네 사람이 했다? 뭐 누가 했다? 총으로 쐈다? 공기총으로 쐈다? 그래서 애들 머리에 이런 흉터가 남은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어떤 정확한 증거도 제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글, 네이트판에 올라온 이 글, 그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자,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자,
첫째, 이 사람이 쓴 글 내용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801회가 방송된 날짜 2011년 5월 14일 내가 그런 횟수로 무려 11년 동안 주장했다는 소리. 네이버 뉴스 댓글은 물론 유튜브 댓글로도 수없이 많이 떠들었지만 그 누구도 나의 주장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다. 아니 오히려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정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난 네이트를 탈퇴하더라도 이 글은 꼭 남겨둘 것이다. 만약에 나의 주장에 의해서 나의 추측에 의해서 범인들이 잡힌다면 그리고 내 주장이 맞다면 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재라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것이고 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 경찰들이 뿌린 이 자료예요.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 제보를 바랍니다. 이 두개골에 있는 손상된 흔적, 이걸 대체 뭘로 했길래 이런 상처가 남았을까 해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말이죠. 그 아래서 나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 버니어 캘리퍼스잖아 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왔었어. 그 당시에 말이지. 당연히 그 아래서 흉기도 찾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자꾸 용접 망치래. 망치 같은 걸로 때린 거래. 아 이것들이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아니 살면서 망치를 한 번도 안 이들어봤나? 초등학생 그 연한 두개골을 망치로? 설사 그 망치가 아무리 작은 망치라고 할지라도 망치로 때리는데 두개골이 파인 자국만 나나? 심지어 한 개도 아니고 저렇게 여러 개가? 망치가 아니지! 바보들인가? 만약에 저 자국이 딱 한 개만 있었다면 난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아. 10년이 넘게 말이야. 내 어릴 적 경험과 내 눈썰미가 합쳐져서 그냥 저때 무슨 상황이었는지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더라. 이건 내 주장일 뿐이야.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산에 누가 왜 들고 갔을까? 자, 사이코패스는 흔한 일이 아니야. 흔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 자, 사이코패스가 그 애들이 산에 들어가서 개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여러 명이 있을 확률은 너무나도 낮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아이 다섯을 죽일 정도로 대책 없는 인간이 하필이면 그날 그 산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일까? 더욱이 다섯 명을 제압할 정도의 성인이라면 한 명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이야. 아무리 상대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한 명쯤은 도망갔을 것이지. 절대 불가능해. 성인 한 명? 난 아니라고 봐. 왠 줄 알아? 산에서 불량배들을 만나면 가령 다섯 명이 아이들이 있었을 때 만약 불량배가 한 명이든 한 명이면 아이들은 일제히 도망쳐 소리 지르며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갈 수 있었겠지. 그런데 불량배가 여러 명이면 도망을 갈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첫째, 긴장성 경직.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평소 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이 굳는다는 것이야. 어? 하물며 아이들은 더 심하겠지. 겁이 많으니까. 둘째,
이게 제일 문제인데 불량배가 여러 명일 경우 나는 살아서 도망칠지 몰라도 분명히 나이 어린 애는 잡힐 거라는 걸 알거든. 그럼 나만 살겠다고 도망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못 도망가는 거야. 그냥 내가 혼자 있다면 도망칠 수 있겠지만 내 동생들도 함께 있다면 동생들이 나만큼 뛸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심리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방송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면식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 학교 선생님 드립을 치고 있더라고. 멍청한 사람들. 경험이 없으니까 소설을 쓰고 자빠졌어요. 아이 다섯을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대담한 살인마가 그 시대 핸드폰도 없던 그 시대에 하필이면 해발 300m밖에 안 되는 동네 그냥 산. 성인이 된 내 기준에서 본다면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언덕 수준의 산 속에서 매복하고 있다 아이들을 기다릴 확률? 난 제로라고 봐. 그런 건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최소한 대구 지역 야산에서 여러 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면 모를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그럼 대체 누가 그 산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맞춰봐. 그 지역 고등학생들이야. 고등학생들. 물론 중학생도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지. 다시 말하지만 그땐 게임방도 컴퓨터고 핸드폰도 PC도 그런 걸 상상할 수조차 없던 시절이었어. 그럼 애들이 뭐하고 놀까? 그날 선거날이었고 공휴일이었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고등학교엔 문제아들이 늘 존재했어. 지금은 일진이라고 불리는 그 애들. 그 애들이 당시에 뭐라고 놀았을 것 같아? 뭔데야? 본드. 자, 산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으므로 고등학생들이 그날 문제아들이 산에서 왜 본드를 불고 있었을까? 문제아들이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 없어. 일진들. 집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어? 아니지. 다음날 쉬는 날이라고 친구 집 한 곳에 모여 놀고 자다가 사건 당일날 산으로 올라가서 본드나 부는 거야. 그 당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거든. 그 당시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방 속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고등학생 가방에 그게 왜 들어가 있을까?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물건 두 가지가 있어. 바로 T자와 버니어 캘리퍼스. 공업이나 기술 쪽 고등학생들은 신입생 때 많이 들고 다녀. 설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드를 불고 있었겠냐? 기술 고등학교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알다시피 전국 학교 짱이라고 하면 기술고 애들이 학생들 대부분의 그 분야를 차지하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 정도로 문제 일으키는 애들은 사실 별로 없어. 그렇게 산속에서 여럿이서 본드를 불고 있다가 올라온 아이들을 마주친 것이야. 습관적으로 뒤져서 나오면 몇 대 이런 드립치면서 돈이나 뜯으려고 했겠지. 환각상태에서. 물론 전원이 다 환각상태는 아니었겠지만 똘마니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이유는 나중에 아이들을 어설프게나마 매장을 했거든. 본드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이야. 만취한 사람처럼 해롱해롱 비틀거리기 때문에 매장 같은 건 꿈에도 못 꿔. 즉 같이 있었던 무리들 중에 제정신으로 있었던 애들도 몇몇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지. 여러 개의 두개골 상처가 난 아이가 도망을 치다 잡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방 속에 있던 그 철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미친 듯이 헤드락을 건 상태에서 같은 곳만 때렸겠지. 애들이 본드를 불었다는 거 봤고 어른들한테 이르면 어른들은 주변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럼 제일 문제는 자기들이 앞으로 갈 곳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그냥 막연한 주장이야.
이미 머리를 여러 대 맞은 아이는 피를 미친 듯이 흘렸을 것이며 그 모든 걸 아이들도 다 구경을 했을 것이다. 환각 상태였으며 그냥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살해한 거야.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며 형들이 그 짓 하는 동안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던 똘마니들, 고등학교 1학년 신입들은 어설프게 후처리 감회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당일도 아니고 다음 날이 돼서야 형들이 대가리 깨진다고 크헉크헉거리고 있을 때 어제일 기억나냐고 설명을 했겠지.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죽을 때까지 누구도 발설하지 말자며 약속을 하고 너네들도 이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도 공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입을 닫았겠지. 내 이야기가 너무 소설 같지? 단지 버니어 캘리퍼스 하나 때문에 말이야. 미안하지만 아니야. 당시에 문제 학생들은 한다면 하는 진짜 학생들이야. 지금 세대의 젊은 애들과 비교하면 안 돼. 지금은 미성년자인 것을 감추고 술집 들어가서 술 마시고 나중에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서 협박질이나 하지.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술을 살 수 있었으며 담배도 살 수 있었어. 지금 고등학생들에 비하면 그 당시 애들이 훨씬 더 가감했다는 거야. 자, 이 문제야 고등학생들이 근거가 버니어 캘리퍼스 말고 뭐가 있냐고 따지고 싶을 거야. 네이버 지도로 와룡산 근처 모든 고등학교를 검색을 해봐. 내가 어느 학교라고 지칭은 하지 않아. 나도 고소당하기 싫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고등학교만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다닐만한 학교가 있어. 심지어 그 학교는 와룡산 바로 밑에 붙어 있어. 그 당시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걸어갈 때 그 학교 학생들만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유머까지 있었어. 학교가 워낙 산자락에 붙어 있었지. 그럼 와룡산은 100% 그 학교 학생들 나아바리야.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 이게 과연 우연일까? 내가 모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자료를 다 검색을 해봤어. 당시에 동네 불량배들을 면밀하게 조사한 적도 있었지. 아니? 조사했을 것 같지? 조사 안 했어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도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이 사실 이건 저체온사다, 살인사건 아니다 뭐 주장하는 머저리들이야. 그런 놈들이 무슨 수사를 제대로 했겠어? 그냥 그 고등학교 문제아들만 집중적으로 조졌어도 분명히 단서가 나왔을 거라고 봐. 지금에도 늦지 않아. 이미 아저씨들이 되어 있을 것이고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더 입을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고 있을 사람도 섞여 있을 거야. 난 장담한다. 당시 학적부를 뒤지든지 아니면 당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들을 만나서 당시 문제 학생들이 누가 있었는지 100% 잡을 수 있다고 봐. 난 11년 동안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방팔방 떠들고 다녔어. 그 어느 누구도 버니어 캘리퍼스로 종이상자 한번 쳐서 자국을 확인조차 하지 않아.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이게 대체 뭐라고? 이게 뭐 대수라고? 집에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집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집인 거야. 하긴 집에 망치 없다고 망치 빌리러 오는 집들을 보면 대체 저 집들은 뭐 하는 집인지 그런 생각을 할까 싶거든. 그 흔한 종합 공구함조차 없는 거야? 왜? 버니어 캘리퍼스? 그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남녀를 떠나서 뭐 사이즈 측정하고 그러려면 하나쯤 있을 수도 있잖아. 공대를 다닌다거나 건축학과를 다니는 애들 집에 하나쯤 있을 수 있다고. 목수 아저씨 집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기계 쪽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 하지만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제발 스티로폼이라도 한번 찍어봐. 내 말이 맞나 아닌가. 아무도 이걸 확인하지 않았어.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개구리 소년, 사람 다섯을 죽이고 대충 묻고 갈 전문적인 범죄자 또는 사이코패스가 그날, 그 시간대, 그 장소에 그 산에 있을 확률 제로야. 그 동네 산은 문제아 중고딩들이었을 거라고. 내 말 좀 믿어줘. 그 지역 출신입니다. 고딩 때 저희 학교 근처 세방골에서 유골이 발견됐죠. 그날은 헬리콥터도 뜨고 방송국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글쓴이가 성서 출신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추리하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학교 주변들은 그 당시 일부는 논과 들이었고 일부는 산이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학교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죠. 제가 듣기로는 개구리 도롱뇽을 채집하러 간 게 아니라 탄두를 주우러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공구 맞은편이 54단 군부대라서 탄두가 아닐까 했죠. 개구리 채집하러 세방골 근처까지 갈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채집을 했다면 실종 소년들의 거주지에 좀 더 가까운 와룡산 일대를 갔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 글을 쓰신 것만으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됐고 미지 사건이 묻히지 않게 되어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범인을 꼭 잡는 계기였으면 좋겠군요. 이 글쓴이를 살인범으로 모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지. 응?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증거도 없고. 자꾸 경험이란 얘기를 하고. 관계자가 아닐까? 아니면은 관계자와 밀접한 관계?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거하게 억울하면 끌어볼까 했을라나? 네 개의 글이 있네. 이 사람이 쓴 네 개의 글.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좀 소름 돋네. 그냥 막연한 주장일 뿐인데 너무 소름 돋는다. 이게 막연한 주장일 뿐인데 너무 소름 돋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찰들도 그러고 희한한 그 정말 너무나도 이 여러 가설들이 주장이 됐었거든. 근데 얘는 너무 버니어 캘리퍼스 원툴이긴 해. 근데 사실 버니어 캘리퍼스로 찍으면은 딱 저 모양이 나와. 디귿자 모양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지. 20년 가까이 이 되는 30년 가까이 된 이 사건 공소시효도 지났어. 지금 다시 이제 대구에서 재조사 들어갔다고 합니다.
존나 소름 돋네. 코트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소년의 진실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머그에서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을 봤어요. 최근에 이제 머리가 제 백발이 되신 이 저 개구리 소년의 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너무 허탈하게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대체 왜 죽였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그 영상의 내용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저 글을 토대로 한번 경찰 조사를 한번 이뤄봐도 진행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물론 경찰분들은 저 글 내용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계속 제보를 할 것이고 경찰들을 자꾸 무시하고 뭔가 좀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많이 오겠죠. 항의 전화 같은 것도 적어도 진실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트롤 짓을 할 것이 분명하니까 아무튼 뭐 경찰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5시가 지났고 예, 좀 오늘은 1시간 일찍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일요일 방송 또 역시 저는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청소년아 정말 감사합니다. 눈은 모으고 가.